안녕하세요. 성냥운동의 변호사 바울의 영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웨슬리가 말하는 중간 단계, 신앙의 중간 단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웨슬리는 사람의 상태를, 영적 성숙도를 자연적인 상태, 그리고 율법적인 상태, 그리고 복음적인 상태 세 단계로 나누는데, 자연적인 상태는 비그리스도인, 그냥 비신자들을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자연적인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정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죄와의 끊임없는 사투를 벌이는 그 치열한 죄와의 전쟁을 겪는 단계를 율법적인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율법적인 상태의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태를 거치고 거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복음적인 상태를 누리는 상태가 되는데, 정말로 참 자유와 해방,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맛보는 그러한 상태를 복음적인 상태라고 웨슬리는 표현합니다. 율법적인 상태도 복음적인 상태도 모두가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찰스 피니는 말합니다. 성화의 전 과정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성화의 그렇게 거룩함의 시작과 끝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찰스 피니는 말하는데, 웨슬리도 같은 그런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율법적인 상태를 거쳐서 복음적인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율법적인 상태를 거쳐서 복음적인 상태로 변화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적인 상태가 조금 길고 지루하게 장황하게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바로 그랬는데, 율법적인 상태가 길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짧게 그렇게 종지부를 찍고 복음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인해서만 그렇게 변화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제서야 연세중앙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그 복음적인 상태를 조금씩 맛보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율법적인 상태에 길게 몸담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루속히 복음적인 상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